자, 오늘부터는 암기하는 거는 주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는 복습에 투자하세요. 복습에, 알겠지? 네. 그리고 1시간 정도는 다음 거 숙제를 좀 하다가 가, 알겠어? 자,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저기 뭐야, 이게, 요 고이과 하는 친구들이 지금 두 반인데, 알겠어? 뭐냐면 니네들은 어느 정도는 알아. 근데 그 니네가 모르는 거를 잘 채울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 복습시험을 완벽하게 볼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복습은, 그리고 뭐야, 오늘 하는 건 솔직히 다음 시간에 기억은 안 나겠죠, 그지? 근데 오늘 한번 내 머릿속에다가 내가 틀렸던 거나 모른 거 아니면 설명 들은 거를 머릿속에 인식을 한번 해놔야, 그지? 다음 시험 보기 전에 뭐 잠깐 봤을 때, 아, 요런 부분,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날수 있겠지. 그지? 이거는 그 내신을 잘 보기 위한 연습도 되는 거예요. 그지? 왜냐면 수능은 이거를 몸에 체화를 시켜놓고 가는 거야. 근데 내신은 뭐야? 단기라도 어쨌든 사진을 찍어서라도 암기를 하고 가면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 연습도 하는 거니까 이 복습에 좀더 신경을 좀 써보세요. 그리고 이 아빠는, 더군다나 이 고의과 하는 아빠는 그 암기하는 거 시험 봐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끝까지 다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죠. 실력이 있어도 내신 때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으면 솔직히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본인이 그거가 너무 싫고 힘들어서 안한 것뿐이에요. 더 많이 보니까, 어쨌든 너희들은 더 많이 보면 성적은 나올 수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알겠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실력이 좋으면 그 괴로움이 좀 덜한 것뿐이야. 아, 봐봐. 이해가 돼도 암기해야 되는 거야, 내신은.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지겹게.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계속 보려고 해봐. 그럼 괴롭잖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선 22번 보면, 자, 22번은 다른 건다 틀리더라도 요거를 기억해야지. Just as so잖아요. 큰 틀로. 그죠? Just as so. Just as A, as B. 여기 so는 as로 써도 돼요. 큰 틀의 수거야. 알겠어? 그래서 A하고 B는 단어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문장이 나온 거죠?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큰 틀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배웠던 걸로 생각해도 돼. So do I. 그거로 생각해도 돼요. 얘도, 우리도 또한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기억해도 돼. 알겠어? 자, 그래서 뭐야? 지금 여기서는 우선은 요 콤마 사이에 지금 부사구가 들어간 거야. 그지? 의심이나 저항 없이. 자, 근데 요런 거 우리 친구도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지금 얘를 빼고 보면 accept, 받아들인다는데 뭐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를 받아들인다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크게 하면 어떻게 돼? 자, 정원사가 아무런 의심이나 저항 없이 그냥 당연히 식물의 필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자, 그리고 뭐 하는 것처럼? 자, 각각, 여기 생략된 거죠? 각각의 식물이 자라고 번성하는데 적절한 컨디션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내용은 그거예요. 자, 여기 받아들이는 건뭐 하는 거야? 흙하고 물하고 햇빛은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그건 의심할 필요 없어. 아,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일반적인 거. 자, 근데 요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각각의 식물한테 필요한 거. 이건 얘네의 조건이 맞는 거잖아. 그지? 어떤 애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되고, 어떤 애는 물을 자주 줘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개별화된 조건을 제공하는 것처럼. 자, 우리도 뭐야? 우리 양육을 커스텀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다. 그죠? 이 커스텀 디자인이 뭐예요? 우리 자식의 독특함에 맞춰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도 기억나야 돼. 내용도. 알겠어? 자,
선생님이 부끄럽지만 어쨌든 군대에서부터 한 그래도 한 서른 살까지는 책을 좀 읽었어요. 억지로라도. 이제 뭐 신문도 이제 그때는 신문도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신문도 좀 읽고 그랬는데 부끄럽지만 30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학원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의 어떤 상식과 지식의 대부분은 이 영어 지문이야. 역사. 깊진 않아, 그래서. 알지? 영어 지문은 깊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상식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건 부족할 수 있어요. 알겠어? 기본 내용. 근데 꼭 요거를 많이 읽어봐봐. 자기가 준비했던 거, 그리고 수업했던 거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복습은 그냥 여러 번 읽어보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단어도 외워주고 포인트 같은 것도 보이니까. 알겠지? 그것도 연습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3번 같은 거는 뭐야? 자, 우선은 요기 때문에 이거 낸 거 아니에요? 어? 지혜. 이거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죠? 의미는 맞았어. 지혜가 어떻게 되냐면 빌 머레이가 연기한 기상캐스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지, 의미는. 근데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혜야, 그러면. 다이니까. 이거 PP고. 이 구문에 맞게. 그래, 의해서 연기 된이죠. 그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 때문에 된 건데. 그제? 아, 의미. 그러니까 의미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복습 시험 보는 거는 의미 파악은 두 번째야. 첫 번째는 구문 파악을 할, 구문 파악하는 연습이에요. 알겠지? 그거를 잘 적용해 보세요. 자, 빌 머레이에 의해 연기된 한 기상캐스터가 하루를 계속 반복해서 다시 살도록 강요받는다. 이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여기서도 똑같이야. 큰 틀은 이거야.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잖아. 여기도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고. 그죠? 자, 여기에서 이거 뭐야? 규칙적이고 예상 가능한 횟수로 전달되는 보상은 랜덤으로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횟수로 전달되는 같은 보상보다 큰 틀을 잘 비교해야죠. 그죠? 자, 그거보다 자, 뇌에서 더 훨씬 더 적은 활동을 산출한다. 발생시킨다. 이거죠. 그지? 그러니까 뇌에서 활동을 더 덜 생산한다는 말이 뭐야? 뇌에 어떤 좋은 감정을 덜 준다. 이런 거였죠. 그지? 흐름상 내용이. 자, 그 다음에 24번. 간단하지만. 이거 이츠대 강조구문이잖아. 이츠대 강조구문. 그리고 이거는 복습할 때 잘 기억해야죠. 왜? 간단하지만 선생님 그랬잖아. 이츠대 강조구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 독해에서 내가 알아보지 못해서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봐봐. 우선은 이츠대 강조구문이니까 먼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대디한 건 바로 가운데 거야. 자,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건 바로 단지 집만은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단지 집만은 아니야. 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건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에요. 왜? 이 대디아가 진주어려면 접속사 되셔야 돼. 접속사 되는 뒤에가 어떤 문장이 와야 돼요? 접속사 됐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잖아. 근데 이건 우선 주어가 없잖아.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 형태가 우선은 아니라고. 그치? 자, 그 다음 거. 자, 요거는 요 so that 때문에 된 거죠? so that. so that이 붙어 있어. 그리고 앞에 콤마가 없네요. 그럼 해석도 뭐라고 했지? 주요한 뭐야? so that 붙어 있고 앞에 콤마 없어. 헐링. 지혜. 딴 데 쳐다보지 마, 지혜. 뭐야? 어? 뭐예요? 자, so that. 세 가지야. 세 가지만 외우면 돼. 자, 뭐야? so 어쩌고저쩌고 대 주어 동사. so that 주어 동사. so that 주어 동사인데 콤마 있다고 쳐요. 그치? 위에 거 뭐예요? 너무 뭐뭐해서 주어 동사하다. 두 번째 건 뒤에 거 하기 주어 동사 하기 위에서. 세 번째 건 콤마를 그래서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하다.
이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뭐해서 주어 동사하다. 그죠? 세 가지만 구별하면 되잖아. 기본 틀이에요. 저기서 이제 뭐 대시 생략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저 기본 틀 세 개만 알면 돼요. 이건 두 번째 거잖아. 콤마 없고 소어대 붙어있고. 그죠? 뒤에 거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은빈이가 틀렸었나? 자, 모스틀리 이건 뭐예요? 주로죠. 주로. 대부분이 아니라. 그지? 그냥 모스트, 잡아. Most people 이럴 때는 뜻이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야. 근데 더 most 어쩌고 저쩌고 있다고, 형용사 같은 거. 이때는 뭐예요? 최상급 표현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 mostly는 주로, almost는 뭐예요? almost. 거의. 알겠지? 그러니까 주로, 뭐 거의. 그지? 대부분이라고 해도 뭐 의미가 대충 맞지만, 알아두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25번은 봐봐. 자, 25번에서 is followed by b는 선생님이 너희들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뭐 b follow a 이런 설명을 해준 거지. 우리 친구들이 외우는 건 이걸 외워야 돼. 뭐 외우라고 그랬어? 궁극적으로 외우는 거. 우리 다미는 a는 b에 의해 따라가진다라고 썼고, 다미가 다미는 저걸 썼나? b가 a를 따라간다라고 썼나? 그리고 지혜는 A는 B에 의해 따라가진다라고 썼고. 그죠? 근데 그 과정은, 자, A는 B에 의해 따라가진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딱 와닿지가 않잖아. 직관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거에 같은 게 뭐야? B가 A를 따라간다야. 근데 궁극적으로 얘를 외울 때는 마지막에 뭐로 외우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적어줬잖아. A 다음에 B가 온다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도표 같은 데서 이게 많이 나온다고 했어. 도표에서 예를 들어서 도표 우리 그 도표를 저번에 풀어봤으니까 만약에 순이야. 뭐 어떤 생산량에서 미국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미국 is followed by 일본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예요? 미국 다음이 일본이다. 미국이 1등이고 2등이 일본이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걸 외우는 거야. 그 선생님이 써줬던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에 되면 천재죠, 천재. 한 번에 되지? 자기가 모르는 거 잘 체크를 해줘. 자, 화장실만 갔다 오세요. 화장실만.